개발을 배우다 보면 로드 밸런서라는 용어를 자주 듣게 됩니다. 이름부터 부하 분산기라니 좀 딱딱하죠. 오늘은 이 중요한 역할을 오마카세 식당으로 비유해서 쉽고 재미있게 풀어볼게요. 로드 밸런서는 시스템에 숨겨진 셰프나 다름없거든요. 오마카세 집에 손님이 갑자기 몰려들었어요. 피크 시간인 거죠. 그런데 주방에는 여러 명의 주방 스태프가 대기 중입니다. 문제가 뭐냐면 손님들이 각자 알아서 주문을 하면 어떤 서버는 주문을 너무 많이 받아서 과부하가 걸리고 지쳐서 요리를 느리게 만들거나 심지어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어떤 스태프는 한가하게 놀고 있을 수 있죠. 결과적으로 손님은 음식을 한참 기다리고 어떤 손님은 빨리라는 서비스 품질이 들쑥날쑥해지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 과부하 걸린 스태프가 다운되면서 주방 전체가 멈출 수도 있습니다. 이 혼란을 막기 위해 등장하는 게 바로 셰프입니다. 그리고 이 셰프가 우리 시스템의 로드 밸런서입니다. 셰프는 모든 손님의 주문을 가장 먼저 그리고 유일하게 받습니다. 손님과의 단일 접점이 되는 거죠. 셰프의 역할은 단순히 주문을 받는 것을 넘어 현재 주방 스태프들의 바쁜 정도를 실시간으로 살피고 모든 스태프에게 부하가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손님 입장에서는 누가 요리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빠르 맛있게 음식이 나오면 되니까요. 로드 밸런서 덕분에 상자 요청은 가장 빠르고 안정적인 서버로 연결된다. 셰프가 주문을 나누는 방식, 즉 로드 밸런서가 요청을 분배하는 방식에도 다양한 알고리즘 분산 전략이 있습니다. 라운드 로빈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스태프들에게 맡기는 방식입니다. 가장 단순하고 공평하지만 스태프들의 실력 차이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최소 은결 셰프가 지금 제일 한다한 스태프가 누구인지 보고 그에게 주문을 맡기는 방식입니다. 실시간 부하를 반영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분산합니다. 가중치 분배 A, 스태프는 정력이 많으니 주문을 2배 더 주고 B 스태프는 신입이니 일만 주자처럼 실력 좋은 스태프에게 주문을 더 많이 주는 방식입니다. 처리량을 극대화합니다. 세션 유지 덕원의 A 스태프가 만든 초밥이 좋아요처럼 특정 서버와의 연속성이 필요한 손님에게는 이후에 후속 주문도 계속 A 스태프만 연결해주는 방식입니다. 로그인 상태, 장바구니, 정보 등 세션 관리에 필수적입니다. 핵심만 정리해볼까요? 손님은 고차용자 요청입니다. 주방 스태프는 서버입니다. 셰프는 로드 밸런서입니다. 셰프가 주문을 센스 있게 잘 분배해야 음식이 늦게 나오지 않고 주방도 과부하 없이 안정적으로 돌아갑니다. 마찬가지로 로드 밸런서가 있어야 수많은 서버들이 효율적으로 트래픽을 처리하며 서비스가 멈추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거죠. 만약 서버 하나가 고장 나더라도 셰프는 그 서버만 빼고 주문을 분배하는 장애 대응 역할까지 해냅니다. 결국 로드 밸런서는 오마카세 셰프처럼 몰려드는 손님을 시스템의 능력에 맞게 센스 있게 나눠주는 시스템의 교통경찰이자 지휘관입니다. 개발자가 되려면 이런 시스템의 안정성을 책임지는 기본 개념들을 잡아두는 게 정말 중요하죠. 영상 재미있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주세요. 지금까지 샤피디였습니다.